평소처럼 회의를 준비하던 중님 등 우리 동네 사무소 도소영 팀장. 함께 일하는 직원이 다급하게 찾는 목소리에 화장실로 뛰어갑니다. 화장실에서 발견한 것은 의식을 잃고 쓰러진 할머니. 도소영 씨는 할머니를 안고 휴게실로 이동하지만 할머니는 구토와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쓰러지기를 반복합니다. 어렵게 아들 연락처를 알아냈지만 상황은 급박했고 119에 바로 연락합니다. 선생님이 도소영 그 선생님이 그때는 막 혼자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거라 막 부지런히 선생님 왜 그러고 맞으라는 거 했더만 그래 좀 있더만 그 할머니를 갖췄는데 같이 막 이래 막 부축하고 나는 화장실까지 못 갔는데 부축하고 이래 막 오는데 그래 막 얼굴이 막 이래 종일 같아요. 딱 얹혀서. 상태는 더 나빠졌고 급체를 호소했던 터라 주변에 있던 주민들은 할머니의 팔다리를 주무르기 시작합니다. 평소 수지침을 할 줄 알던 소영 씨는 할머니의 요청으로 바늘을 찾았지만 없어 급한 대로 배지에 핀을 세워 소독 후 손따기를 실시했습니다. 그때 진짜 화장실에서 사람이 이렇게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여기 소파를 모시고 와서 손가락 찌르고 피를 이제 내고 할머니가 아 이제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고 바로 이제 119가 도착을 했어요. 그때 제가 쓰러질 것 같더라고요. 눈물이 왈칵 나면서 너무 무서웠어요. 그 짧은 시간이 진짜 너무 길었고 너무 무서웠고 119가 도착하고 나서는 아 이제 내가 할 일을 다 했다. 그리고 얼마 후 할머니의 상태는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119 구조대가 도착했지만 할머니는 좀 더 휴식을 갖고 집으로 귀가했습니다.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소영 씨와 주민들의 도움의 손길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 아직은 진짜 살만한 세상이구나 하는 걸 느끼죠. 이제 그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여기저기서 있으니까요. 그 안 도와줬으면 죽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저기서 도와주니까 좀 내가 살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진짜. 생명의 은인이라니까요.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